안녕하세요. 산골 자연농원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사태살을 가지고 아주 간편하게 수육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김장할 때꼭 수육이랑 그 김장 김치랑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지요? 정말 너무 맛있으니까요. 그 김장 김치에 싸 먹어도 맛있고, 그 김장을 할때 양념으로 같이 먹어도 아주 좋아요. 근데 이제 수육을 삶으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불 조절도 잘해야 되고 속이 익었나 안 익었나 엄청 신경 쓰이는 것이 수육이지요. 근데 오늘은 정말 간편하게 요 김장 무, 요 무와 월계수잎, 정육점 사장님이 주신 월계수잎입니다. 여기에 요 소주가 한컵 있으면 완전 요 소주 한 컵이면 금성첨화죠. 먼저 요 김장무 무를 전기밥솥에 깔아줍니다. 전기밥솥에 깔아주고요. 여기에 요 월계수잎 몇 장. 너무 많이는 또 향이 진하니까 요한 서너 장만 요렇게 넣어주고요. 고기에 요 고기 사갖고 온 그대로 요렇게 얹어줍니다. 얹어주고요. 요 소주, 소주 한 컵을 부어줍니다. 요렇게 부어주고 밥솥 닫고 닫고요. 여기서 치사 눌러주면 나는 내가 딴 볼일을 봐도 맛있는 수육이 됩니다. 기다려 볼까요? 와, 맛있는 수육 먹을 생각에 지금부터 벌써 군침이 꿀꺽꿀꺽입니다. 우와, 이렇게 잘 삶아진 수육입니다. 밑에 무도 잘 익었지요. 이 무는 먹어도 되지만서도 저는 먹지 않고 닭들에게 줍니다. 한번 꺼내 볼까요? 우와, 이렇게 속까지 정말 잘 익었지요. 굿이죠, 굿. 김장김치에 싸먹고, 김장김치 양념에 찍어 먹으면 정말 최고, 최고입니다. 요것은 김장김치고요. 요거는 김장김치 양념입니다. 와, 정말 맛있게 삶겨진 수육. 전기밥솥에 굿이지요. 김치 하나 넣고요. 요거. 그리고 양념입니다. 양념 넣고요. 맛있어, 맛있어. 간편하게 수육 삶기 해보았습니다. 언제나 건강하게 화이팅입니다. 아우, 목매여.